네, 안녕하세요. 레플 겸티입니다. 지금 저희가 캐피탄 ETF1 제품을 가지고 보라트, 그 다음에 뭐 C3, 그 다음에 오레이 이런 제품들과의 지금 비교 리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비교 리뷰를 하는 이유는 결국 이제 좋은 TF와 자신의 발에 잘 맞는 TF와를 찾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이 리뷰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이제 국내 선택할 수 있는 TFI 종류를 이제 통틀면 역시 이제 C3 뭐 아슬레타, 그 다음에 뭐 보라트2, 그 다음에 뭐 키커 프리미어 K 이런 대표적인 천연 가죽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인조 가죽이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풀 캥거루냐 아니면 이제 하이브리드냐, 캥거루와 인조 가죽에, 이제 그런 제품들에 대한 리뷰를 저희가 지금 대표 모델로 TFI의 대표 제품들로 소개를 하고, 이 과정에서 이제 나이키나 아디다스 푸마 제품처럼 텅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니트나 우븐 계열, 이제 그런 제품들은 대부분 비교 대상군에서 제외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 굉장히 극히 주관적인 이유긴 하지만 제 발에 잘안 맞거나 못 신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제 발에 잘 맞거나 그 다음에 좀 신을 만하거나 신발 자체 완성도가 높은 신발, 이런 것들을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제 발이 딱히 뭐 두껍다, 높다, 발등이 넓다, 아니면 길이가 길다, 뭐 족형상으로 뭐 무슨 족형이다, 이런 특별한 족형상의 어떤 특이점을 갖고 있지 않은 평범한 발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 발을 기초로 해서 제가 신어본 브랜드들, 그러니까 일본 헌멜, 데스포르치, 키카 프리미어, 그 다음에 키카는 뭐 국산 한국 브랜드죠. 그 다음에 아식스, 아슬레타 이런 제품들을 골고루 지금 보고 있고, 일부에서는 최근에 이 캐피탄 TF1이 등장하면서 TFI의 4대 TFI 이렇게 해서 C3, 보라트2, 그 다음에 아슬레타 오레이 A005, 그 다음에 이 캐피탄 TF1이 들어가 있는데, 요 중에 하나가 빠져 있는 게 바로 이 데스포르치입니다. 그럼 데스포르치가 분명히 TF1인데 왜 제외되어 있느냐? 또 저도 사실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이 테사라이트를 갖고 있지만, 캄피나스와 테사라이트, 그 다음 쌍루이스, 이런 데스포르치 대표 세개 라인업이 있는데, 쌍루이스는 뭐 발볼이 너무 타이트해서 못 신었었고, 그 다음에 우리 후님이 좋아하는 캄피나스는 요 캥거루 가죽 모델을 제가 잘못 구해가지고, 근데 이 테사라이트를 신었을 때그발 족형상에 이점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 운동 때 제가 지금 이 제품을 신고 나가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 이대로 썩히긴 좀 아깝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품을 왜 제가 제외를 했냐? 실착 테스트 상에서 이제 느끼는 바가, 제가 기존에 추천했던 이런 제품이나, 그 다음에 아슬레타나 C3 이런 제품과는 착화성이 사뭇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신발의 구조적인 문제, 리뷰에서, 캐피탄을 다루는 리뷰에서 말씀드렸지만, 데스포르치는 제 기준으로는 전형적인 풋살화에 해당이 된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풋살화와 TF화가 혼용된 개념으로 그냥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데스포르치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 이 제품 자체가 TF화에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TF화 분류되어 있다는, 일본에서 TF화다 아니면 뭐 MD다 뭐 이렇게 얘기를 되면, 보통 이제 스터드 있는 모델인 경우에는 아웃솔 제작 방식, 이게 몰드 타입으로 제작되어 있냐 아니면 스크린 방 형태를 띠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 그 다음 아식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이제 TF화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긴 하지만, 데스포르치는 TF화로 구성이 되면서 그 제품이 전형적인 풋살화로 나와서 TF, 그러니까 터프 그라운드용이라고 이제 거의 제한돼서 사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구장 환경이, 실제적인 인조 구장의 환경이 대부분 터프 타입에 해당되는 가까운 구장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제품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죠, 터프화로. 근데 실제로 제가 신어본 바로는 이 제품을 신고 11대 11 경기를 한다든가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더라 하는 부분이에요. 무리라는 거는 뭐 착화상에 엄청 무리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핏상에서 조금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신발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키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트래핑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제품이 갖고 있는 이 구조적인, 특징이 갖고 오는 착화성 차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 제품은 제 기준으로서는 전형적인 풋살하다. 그러니까 풋살공으로 풋살구장에서 풋살하는 용이다 하는 느낌이 되게 강해요. 그 캐피탄과는 그래서 성격적으로 완전히 차이가 나는데, 그럼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분류를 당신은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죠. 얘기가 있을 수 있죠. 두 제품을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신발의 라스트 차원에서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라스트만 보면. 그래서 이 제품도 제 경우에는 신발을 신었을 때 라스트가 발을 전반적으로 감싸는 부분에 있어서는 발군입니다. 그래서 이 어퍼의 핏감 자체만 보면 거의 완벽해요. 문제는 뭐냐? 전반적인 라스트는 좋긴 한데, 문제는 이 아웃솔의 형태, 아웃솔과 미드솔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다른 뭐 C3나 이런 제품들과 형격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데스포르치는. 그러면 어떤 점에 미세한 차이들이 그런 풋살과 TFR로 구분을 해야 될 정도로 차이가 많더냐? 데스포르치는 라스트상에서 이렇게 보면 그 아스레타가 갖고 있는 특유의 요그 앞쪽에서 오다가 중족부 쪽에서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그 쉐입이 이렇게 딱그 줄어들면서 그 라스트에서 락다운이 되도록 하는 그런 아주 좋은 구조죠. 그 자체는. 그래서 이제 발과 그 다음에 신발 사이에 밀착도를 높이고 이격 공간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착화성이 좋은데, 문제는 미드솔과 아웃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종류의 TF를 구입할 때, 우리가 어떤 TF는 저기 뭐지, 큰 공. 그러니까 11대 11 하고 있는, 용으로 사용되는 축구공으로 컨트롤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 어떤 구조적 특징이 있냐면, 되게, 인사이드 쪽에 고무가 돌출되어 있거나, 외부적으로. 신발을 봤을 때 외부에 많이 돌출이 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 이 높이가 좀 높은 경우에 주로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거는 왜 그러냐. 큰 공인 경우에 공이 왔을 때 우리가 트래핑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킥을 할때 스위스팟에 해당되는 이 데스포르치 로고 주변의 인사이드에,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공이 여기 인사이드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물론 여기 안쪽으로 패여 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여기에 그 스위스팟 쪽으로 들어오면서 인사이드로 트래핑을 하거나 컨트롤을 할때큰 지장이 없지만 반드시 100% 모든 실전 상황에서 그렇게 되지는 않죠. 근데 공이 만약에 약간 뒤쪽에 맞거나 그다음 여기 중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공의 윗부분을 대게 되거나 해서 실제로 이 밑쪽에 있는 미드솔 쪽에 있는 이 러버들이나 아니면 앞쪽에 컨트롤이 약간 되면서 발 앞쪽이 건드리는데 이 부분이 공에 건드려지거나 하게 되면 먼저 여기에 있는 인사이드 쪽에 닿기 전에 이쪽 부분에 닿으면서 공에 개입 현상이 생기는데 공이 축구공인 경우에는 바람이 많아서 탄력이 있는 공인 경우에 이쪽 부분들을 공이 먼저 맞게 되면 사실은 공에 갖고 있는 고유의 탄력성 때문에 공이 튕겨 나가거나 해서 정확한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풋살, 그러니까 경기에서는 어떠냐? 제가 지난주에 풋살 공 가지고 풋살 해본 바로는 첫 번째 공이 그렇게 안 나가거나 바운스나 탄력이 없는 거는 좀 예상 외였거든. 적응 힘들 정도로. 근데 그런 공들은 여기에 어떤 식으로 맞아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제 이 축구화가 왜 그러면 전형적인 풋살처럼 느껴지냐? 이 앞코가 단단해서 앞코를 활용해서 킥을 하거나 풋살 경기에서 그 다음에 신발 전체가 딱딱한 풋살 터프 그라운드에서 폭넓게 이 저기 뭐지 그라운드 컨택을 할수 되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거나 그 다음에 발가락 앞쪽 부분의 끝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고무 러버의 강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앞쪽에 첫 번째 스터드의 위치,
러버에서 이쪽도 상당히 앞쪽으로 나와 있어서 공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TFI에 요런 앞 작은 거를 제외하고 제법 그 큰 스터드 형태 모장을 띄고 있는 이런 것들이 앞쪽으로 블룩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사실 흔치 않아요. 여기 보시면 이 데스포르치도 앞쪽에 두 개가 굉장히 작고 그 다음 라인에서부터 이렇게 스터드 패턴들이 시작이 되죠. 이런 부분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앞쪽이 되게 낮게 이렇게 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데스포르치인 경우에는 앞쪽 끝에 있는 첫 번째 고무 러버부터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발바닥을 전체로 활용을 하는 경우에 공을 긁거나 할 경우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터프 그라운드에서 발가락 끝이 이런 식으로 접혔을 때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그 앞쪽으로 그 전지 스타트, 퀵 스타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만약에 정말 컨트롤 잘 하시는 분이어서 11대 11 경기, 큰 경기에 들어갔을 경우에 만약에 이 신발을 스터드에 있는 축구화처럼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정도의 높은 수준의 축구 기술을 갖고 계신 분한테는 의외로 괜찮을 수도 있는 제품이긴 해요. 그러니까 뭐 인사이드 트래픽 컨트롤이나 이런 거에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로 불가하신 분들한테는. 근데 반면 이런 이 캡틴 같은 제품들은 지금 보시면 신발의 구조 자체가 이 어퍼의 외곽 쪽으로 이 뭐죠? 러브 타입이 이렇게 삐져나가거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고 그 다음 미드솔의 높이와 그 미드솔 자체가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볼 컨트롤을 할 때 러브의 개입 부분이 적게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 앞쪽에 있는 첫 번째 고무 러버의 위치도 그렇게 돌출되어 있지 않고 데스포르치는 그래서 상당히 이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양한 풋살 레시피란 다양한 것들이 잘 반영이 돼서 만들어진 신발이다. 그러니까 풋살만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 제품을 능가할 만한 제품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풋살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사용하시는 것 중에 무니치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조마 타플렉스 같은 것도 있는데 사실 그 제품들은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발은 편한 거는 충분히 인기가 되고 그 다음에 미드솔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제품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이 사실 다른 제품에 비해서 발이 좀 편하게 움직이는 거 말고는 딱히 어떤 특성을 보기는 좀 힘든 구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제품들을 딱히 구입 예전에 이제 그런 제품들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저 구입을 하거나 리뷰를 안 하고 있는데 데스포르치는 어쨌든 그런 점에서는 풋살 전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탁월하게 잘 만들어진 제품인 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연구가 동반이 됐다 하는 점이고 이 앞코에 단단하게 해서 발을 공을 여러가지 형태로 누르면서 발바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은 일반적인 TF와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제품들과는 약간 슈즈의 성격 자체가 좀 다르다 이제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제품은 어쨌든 풋살화로 특화가 되어 있다고 하면 사실은 이런 제품들과 객관적 비교가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신발의 형태상으로 캥거루 가죽이 전족부에 사용이 되고 사이드 인조 가죽이 사용되고 이런 부분들은 유사하지만 기본적으로 제품이 갖고 있는 특성이 완전히 다르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제품과 그러면 캡틴이 어떤 점들이 구체적으로 다르냐 보여드렸던 뭐 이 앞쪽 코의 형태 그 러버의 지금 위치 그러니까 러버가 도포돼서 스티칭이 되어 있는 위치가 이렇게 이 제품들은 쭉 오게 되고 여기는 여기서부터 오다가 여기에 살짝 올라와 있는 부분 정도로 저 마감이 위치나 높이가 좀 차이가 나죠. 이미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이 데스포르치인 경우에 이 앞코가 굉장히 단단한 건 알고 계시죠. 여기 이렇게 단단하고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 이 고무 러브 자체가 잘 눌러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데 비해서 이 캐피탄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눌러질 정도로 되게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발가락 전체적으로 어떤 감각의 유지에서는 어떤 게 나으냐 당연히 이쪽이 이게 움직일 수 있는 쪽이 낫습니다. 다만 이렇게 고무의 러버가 어느 정도 유연하고 부드러운 경우에는 토키
발끝을 사용한 킥에 있어서는 발가락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적인 부분은 그 적겠죠, 효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두 제품 사이에 미드솔의 높이를 보면, 어쨌든 이 데스포르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오는 과정에서 여기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데 비해서 이 캐피탄은 이 부분, 미드솔에 올라가 있는 이 부분들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스포르치는 슈즈 어퍼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어퍼를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러버 고무가 굉장히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있는 미드솔들 이렇게 눌러도 이 끝 여기에 있는 요 부분만 누르면 여기가 살짝 눌러진 정도지만 그 이상은 손으로 눌렀을 때 너무 단단하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단단한 느낌을 줘요. 그리고 이러한 단단한 느낌이 어디까지 반영이 되어 있냐면 신발의 슈즈를 이렇게 굽혔을 때 여기가 아예 휘어지지 않도록 하는 단단함을 갖고 이거는 지금 손으로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있지만 손으로 휘을라 그래도 인위적으로 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단단한 홀드성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 신발이 굉장히 장점인 게 장시간 사용, 그러니까 풋살장, 터프 구장에서의 장시간 사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족저근 음막이라든지 그런 여러가지 아킬레스에 대한 그 부담 이런 것들을 상당히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딱딱하게 이런 부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데스포르치가 선택한 게 바로 그 보드, 슈즈 보드 위쪽에다가 난넥스라는 쿠셔닝 소재를 도포를 해놓은 그리고 그 위에다가 다시 또 두툼한 그 스웨이탑의 인솔을 넣고 해서 신발을 막상 신으면 굉장히 부드럽거나 아니면 쿠션성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외관상에서 느껴지는 것들은 전혀 쿠션을 기대할 수 없는데 실제로 신발을 신으면 난넥스 같은 것들이 두툼에 깔려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쿠셔닝 이게 상당하죠 이 제품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 풋살장에서 오랫동안 연습을 하거나 게임을 해야 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발의 피로도 발바닥과 발뼈의 전반적인 피로도를 줄이기 위한 구조로 신발이 잘 만들어졌다는 게 제가 이 데스포르치를 보면서 느끼는 점들이에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단단하기 때문에 11대 11 경기를 하거나 일반적인 볼 컨트롤을 자연스럽게 하는 데서는 그 부분들이 많이 낯설고 대신에 그 단단한 신발 전체가 단단해서 단단하고 탄력이 없는 풋살공을 체리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베스트가 되지 않나. 물론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걸 가지고도 물론 그 풋살장에서 공을 자유롭게 다루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많긴 하지만 어쨌든 이 슈즈에 익숙하게 되면 이만한 풋살은 없다 하는 게 이제 제가 느끼는 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신발이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이 완성도에서 단단함이 있냐. 여기에 있는 그 사이드 쪽에 보면 통상적으로는 데스포르치가 늘 이런 메쉬를 쓰기 때문에 메쉬라는 건 어쨌든 천이잖아요. 그 천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이 부분들 때문에 사이드 홀드성이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냐 그러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게 이 제품을 신으면 발이 숨쉴 틈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핏되는 경우 왜 완 퍼펙트 핏이라고 했냐 우선은 여기에 메쉬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신발에 이 D 로고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이 D 로고 자체가 단단해요. 두텁고 이렇게 만져보면 데스포르치 로고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가 이 정도로 단단하게 마치 쿠셔닝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패딩이 되어 있는 것처럼 두툼하고 단단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데스포르치의 D 로고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에 인사이드 쪽에 공을 때리거나 하는 것만 하더라도 일반적인 다른 슈즈를 신고 그러니까 뭐 그 아스레타 정도의 패딩이 아니면 그 느끼기 힘든 정도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제품이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D 로고가 이렇게 있는데 이 D 로고는 양쪽에 있음으로 해서 신발 전체가 흐물어지거나 하는 거를 방지를 해요. 워낙 두툼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데스포르치는 이 신발을 개발한 사람들은 신발의 모든 파트에 있어서 굉장히 전략적이고 치밀하게 신발을 제품을 만들고 구성을 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특히 왜 이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하면 압도적인 어퍼가 발등을 덮어주는 핏감을 느끼느냐 여기에 보시면 요 그 보강되어 있는 앞쪽에 앞코 보강되어 있는 스티칭
요 부분에서부터 플랫하게 이렇게 날아오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그 아웃솔이 올라와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그 재면 여기가 딱히 엄청나 낮아 보이진 않은데 실제로 이 신발의 특성은 이 앞쪽 부분이 굉장히 플랫합니다. 이거와 비교를 해보면 캐피탄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솟아 있는 형태예요. 두 개의 높이를 이렇게 딱 대고 비교하면 실제 높이상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한쪽은 신발의 구성 자체가 여기가 굉장히 플랫하게 만들어져 있고 이쪽은 불룩하게 올라와 있음으로써 서로 다른 착항을 만들어줘. 이것과 비슷한 신발 앞쪽의 구조는 이 히스리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제품이에요. 보라트. 보라트가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꺾어져서 이런 식으로 꺾여져 있고 이 부분이 상당히 비슷해요. 다만 보라트는 이것보다도 더 낮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발 앞쪽 부분이 굉장히 낮게 구성이 되어 있고 토박스 자체가 그러니까 토박스의 공간이 거의 없는 거죠. 반면 그 우리가 많이 신고 있는 아스레타인 경우에는 육안으로 봤을 때도 여기가 도톰하게 되어 있고 플랫 여기 부분이 플랫하긴 하지만 여기에 있는 자체 볼 이쪽 부분들 자체가 좀 넓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제품들은 서로 미세한 차이들을 갖고 있으면서 서로 다른 착화감을 만든다. 그리고 특히 이 테살라이트인 경우에는 다른 어떤 제품 뭐 여기 캐피탄이나 아니면 그 뭐죠? 이 C3나 이런 거와 비교하더라도 전족부 앞쪽 끝에서부터 첫 번째 그 슈즈의 끈이 시작되는 그 아래쪽에 있는 스티칭까지가 길이가 극단적으로 짧습니다. 극단적으로. 이 제품만 하더라도 그 아스레타랑 비교하면 여기가 짧은 편인데 이것보다 1.5mm, 1.5cm 정도, 약 15mm 정도가 짧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하느냐? 신발이 앞쪽에 짧게 구성되어 있을수록 발이 들어가서 여기가 벌어지게 되면 끈으로부터 앞쪽에서부터 발을 밀착시키기 끈의 텐션 조절에 의해서 끈의 텐션을 조절에 의해서 발을 밀착시키기 유리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앞쪽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면 다른 제품들에 비하면 요 이쯤 부분이 발가락이 형성되는 부분이고 발가락으로부터 발가락이 굽어지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하는 건데 데스포르치는 기본적으로 여기를 극단적으로 짧게 만들어서 발가락 뼈 부분은 여기까지만 오도록 하고 나머지는 휘어지는 부분 실제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 휘어지는 부분들은 그 앞쪽 부분이 거의 끝나는 중족부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휘어지는 구조 대신에 쉔크 강성은 초강성이어서 아예 여기가 꿈쩍도 하지 않는 형태 반면 캐피탄은 이렇게 움직이면 굽혀지는 부분이 비교적 앞쪽 부분이고 부드럽게 유연하게 되지만 이쪽 부분은 휘어지긴 하지만 다른 제품들에 비하면 조금 더 텐션을 갖고 있는 그러나 이 데스포르치만한 텐션을 갖고 있지는 않다 하는 게이두 제품들의 이제 극적인 차이인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제품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제품은 풋살 전용이다. 그래서 그이 신발 자체의 데스포르치의 이 라스트 핏감이 다른 제품들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거든요. 특히 난넥스가 들어가 있는 그 캥거루 가죽 모델들은 신발을 신었을 때 발바닥에 전달되는 느낌이 진짜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신발 자체가 엄청 높거나 뭐 그렇다고 보긴 어려운데 그래도 이 정도 높이면 거의 뭐 아슬레타 1005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할 정도의 높이를 갖고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보면, 아슬레타와의 높이감에서는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착화감을 만들어주고, 또 뭐, C3나 아니면 보라트나 아니면 이 캡탄과도 디에스포르치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부류의 신발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에스포르치를 그래서 제가 그 일반적으로 11대 11 경기, 하는 분들에게는 이 제품을 잘 추천하지 않는 게, 사실 뭐, 공을 아주 잘 차시는 분들은 뭘 신어도 잘 차죠. 근데, 뭐, 아주 그, 뭐지, 선수 경력, 운동 경력이 있어서, 뭐, 공을 어떤 걸 신어도 잘 찬다. 이 정도가 아니게 되면, 오히려 잘못 차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신발을 신고, 컨트롤에서 이 일정한 그 스위스팟 부분들을 활용을 잘 못하는 경우에는,
여기를 막거나 여기를 막거나 이렇게 뒤쪽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툭툭툭 튕겨나가니까 고무에서 이 제품보다는 이런 제품들 그런 부분에 개입성이 좀 적게 설정되어 있거나 설계되어 있는 제품들을 추천하는 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표적으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이 이제 이런 그 아스라타 A005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C3라든지 굉장히 직접적이고 직관적으로 발의 느낌들이 확보되는 제품 이제 그런 것들을 추천드리는 거고 이 제품은 이 어퍼는 핏이 완벽하지만 미드솔 이하 아웃솔까지의 여기에 깔려있는 이 그 부착되어 있는 이 단단한 아웃솔 미드솔의 느낌 때문에 신발의 특성 구조적 특성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다르게 느껴지는 특수한 신발이다. 그러니까 이 제품과 캡틴을 비교를 한다는 거는 내가 풋살 전용화를 살 것이냐 아니면 풋살장에서도 신고 그냥 보통은 11대 11 경기를 주로 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거에서 선택에게 갈릴 정도로 두 신발은 완벽하게 서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하는 점이에요. 데스포르치는 뭐 이 제품 자체를 리뷰할 때도 그러고 제가 실착을 해본 바로도 그 어퍼핏감에서 주는 그러니까 신발 끈을 딱 떼어서 발을 딱 완벽하게 조절을 하는 느낌에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한 거는 틀림없는데 문제는 아웃솔이라든지 이런 미드솔 단단한 이런 것들이 발을 신발을 신고 있으면 그 공을 예를 들면 패스를 하거나 뭘 할 때 느껴지는 그 뭐라 그럴까요 이 러버의 둔탁함이랄까 이런 것들이 다소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자연스럽게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은 아니다 이런 느낌이었었어요 큰 공으로 그러나 우리가 풋살장에서 그 공에 탄력이 없고 규격이 작은 공을 사용을 한다고 하면 이 제품이 거의 탑이 아닌가 하는 정도로 굉장히 좋은 신발인 건 틀림없거든요 무게도 지금 이렇게 난넥스를 깔고 그 다음에 단단한 고무 창을 사용을 하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이런 제품들 아니면 뭐 C3는 뭐거나 값이 220g 밖에 안 되니까 다른 제품들과는 뭐 넘사벽이라 할 수 있는데 아슬레타 이런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무게가 이 제품들이 한 254g이면 이 제품도 같은 255에서 260g 밖에 안 돼요 이런 두툼한 D로그를 사용을 하고 단단한 제품을 사용하고 여기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가 가운데 단단하게 고정시켜주는 장치들이 들어가 있고 여기 지금 이 흰색 부분들은 굉장히 단단하여서 아예 탄력이 없거든요 토션바처럼 그러니까 토션기능이라는 쉔크를 강화시켜주는 것처럼 스파인이 아닌 스파인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캡틴과 비교하면 무게 6g 차이다 그러면 이 데스포르치도 그 자체로 얼마나 완성도가 높은 제품이냐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보면. 그니까,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이 제품 데스포르치가 이런 풋살 전용으로도 좋지만 조금 더 그 11대 11 경기라든지 이제 그런 데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라스트 구조, 캐피탄처럼 이런 구조를 갖고 있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그러한 제품들이 새로 개발이 돼서 나온다거나 아니면 데스포르치가 예전처럼 예전에는 이 데스포르치 브랜드도 분명히 스터더 타입의 축구화를 출시해서 판매를 했었기 때문에 이 TFI의 성공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스터드 모델 뭐 아니면 AG 모델, MG 모델 이런 쪽으로 만약에 확대되어 간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완성도의 신발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제품은 들여다보고 TF가 터프화의 성격 아니면 풋살화의 성격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풋살 경기의 특성 풋살 공의 특성, 그 다음에 풋살 경기장의 특성,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면 굉장히 그런 부분들의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배려, 연구, 이런 것들이 잘 그 반영이 돼서 신발이 제조됐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항상. 그래서 뭐 가격도 아주 이게 지금 일본에서 나온 출시된 가격으로 보면 저렴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상당히 고가의 고급 제품에 해당되는 제품이면 틀림없고 가격대로 비추어서 이 두 제품이 일본 내에서는 아마 소비자 가격은 이 데스포르치 조금 더 높을 거예요. 이게 14,800원이면 이게 한 15,000엔, 16,000엔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15,000엔 정도 가격이라면 뭐 비슷한 가격이라 할 수 있겠지만, 두 제품은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풋살장에서 주로 풋살이 지금 굉장히 워낙 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를 제가 이제, 풋살장 가보고 느꼈는데 그 플랫 풋볼을 통해서 한번 가보고 나서 아 정말 그 젊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 한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경기하는 것들이 현실이 가능한 거구나 할 정도로 느낄 정도로 그 다음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풋살을 즐기는구나 이제 이렇게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보고 이 그 데스포르 신발을 보면 이 제품 데스포르 브랜드가 뭐 지금은 소위 말하는 이 풋살장의 니치 마켓으로 그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푸마 이런 쪽에서 지금 좋은 그 TFR을 내지는 않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니치 마켓으로 파고들어서 풋살화로 풋살 경기를 위한 특화된 신발처럼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그 캄피나스도 그렇고 쌍루이스도 그렇고 뭐 이 테슬라이트도 그렇고 라인 레벨에 따른 라인업 차이가 있긴 하지만 사실 제품의 형태만 보면 다 똑같아 보이죠. 그래서 뭐 저도 뭐 쌍루이스랑 뭐 테슬라이트가 뭐가 다르고 그다음 쌍루이스랑 캄피나스가 뭐가 다르고 이런 걸 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 정도로 제품의 기본적인 디자인 설계 이런 것들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소위 말한 사일로의 차별화가 브랜드 자체 내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제품이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대신 이제 이런 것들을 만약에 데스포르치가 조금 더 그래서 이 풋살화의 성공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TFY 그러니까 11대 12 경기도 가능하고 그냥 인조구장에서 축구를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신발을 만들게 되면 상당히 좋은 신발이 사용에 나오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만큼 이 데스포르치가 갖고 있는 이 신발을 그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들은 상당한 기술력 이런 것들을 그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 데스포르치의 특성이 잘 반영이 되고 있고 캐피탄은 반면 뭐 이전 비교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어쨌든 신발 자체가 갖고 있는 라스트 형태가 전형적인 스터드 축구화의 라스트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 부드러운 가죽의 느낌이 그대로 발이 전달이 되도록 이 앞쪽 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드럽게 같이 연동이 돼서 움직이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축구화는 단순하게 어퍼의 느낌만 가지고 이 신발의 전체적인 게 아니라 이 어퍼가 물려있는 이 스터드의 전반적인 그 미드솔 아웃솔의 느낌이 신발 전체의 착화성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 C3도 그렇고 아스레타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의 차이에 의해서 전반적인 신발의 핏감, 착화감 그 다음 실제 테스트를 했을 때 그 각 신발들이 전달되는 다양한 특징들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게 느껴지는데 바로 이제 그런 점들 때문에 미드솔의 두께 그 다음 미드솔에 사용된 그 에바 스폰지의 탄성 정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웃솔의 그 단단함 정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신발들의 착화성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예가 이 데스포르치다 하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캐피탄과 만약에 이런 거와 비교를 한다 그러면 데스포르치는 그냥 풋살 전용으로 구입해서 신으시는 분들이 하기에는 좋고 그 다음에 뭐 풋살이 아닌 일반적인 뭐 11대 11 축구 이런 거를 그냥 인조구장 평범한 인조구장 즐기시는 분한테 그래도 캐피탄 쪽이 좀 낫지 않나 하는 거고 대신에 이 데스포르치가 풋살장에서 보여줄 풋살을 공을 가지고 풋살 경기를 할 때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를 이쪽에서 기대하기 좀 어렵다 할 정도로 데스포르치 자체는 풋살 경기로 본다 그러면 뭐 거의 최고 수준의 제품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캐피탄과 데스포르치 두 개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두 제품은 비슷해 보이는 그러니까 같은 소재 캥거루 가죽 사용했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사이드에 인조 가죽을 사용했다라든지 메시가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점 그 다음에 이 뭐 캐피탄도 마찬가지로 보드에 지금 이걸 빼게 되면 여기 누르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약간 그 쿠셔닝 있는 소재들이 밑에 깔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비교를 해보면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쉔크 방송도 서로 어느 정도는 그 갖추도록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단단함의 정도가 워낙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두 제품을 동일하거나 아니면 두 개를 놓고 뭘 사야 될까 고민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풋살장에서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인조구장에서 축구를 즐길 때 11대 12 경기 이런 걸 즐길 때 이럴 때 구분을 해서 구입하시는 게 비교적 현명한 이 제품들의 특성을 온전하게 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될 것이다 하는 게 그 결론입니다. 그래서 데스포르치와 캐피탄 이런 제품들을 두 개 아니면 데스포르치와 C3 이런 제품들을 서로 비교해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 좀 고려를 해보시라. 문제는 이제 데스포르치와 그럼 보라트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왜냐면 보라트도 못지않게 단단하고, 그 다음에 앞코도 낮고, 이런 캥거루 가죽에 굉장히 높은 착화성을 자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라스트도 이제 비슷하게 느낌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립도 초강 그립이 느껴지는 이런 형태인데, 이두 제품 사이에 그러면 뭐 어떤 차이가 오느냐, 있느냐 하는 것도 결국에는 역시 이그 러버에 올라와 있는 정도, 그 다음에 이 단단함 정도, 이런 것들이 보라토와도 역시 그 차이를 만들어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리뷰해드린 캐피탐과 그 다음에 그 데스포르치는 전혀 다른 성격의 축구화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옆에 사이드를 보시면 여기는 고무 러버, 여기에 흰색으로 보이는 미드솔의 높이, 두께,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보이실 거고, 인사이드 쪽을 비교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하는 것들을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두 제품은 어쨌거나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는 쪽에서 비교를 좀 해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제품을 가지고 11대12 경기에서도 높은 만족감을 유지할 수 있느냐. 물론 뭐 개인에 따라서 좀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두 제품을 놓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11대11 경기에서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을 이 데스포츠에서 기대하기 힘들다. 대신에 풋살장에서 최적화하는 제품으로는 역시 또 캐피탄 좀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각각의 두 개의 서로 다른 그라운드, 인조 잔디라는 공통된 특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경기 방식과 사용되는 공 자체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두 가지 제품에 대한 비교를 하시고 구입할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에는 운동을 주로 하는 용도, 구장, 형태 이런 거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현명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캐피텐과 데스포르치 제품에 대한 비교 리뷰였습니다. 많이 참고하시고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